여러분, RTX 4070 슈퍼 루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격? 아시다시피 출시 초기에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성능? 4070급? 4070Ti급? 말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4070 슈퍼에서 이것만 만져주면 많은 분들이 RTX 4070 슈퍼의 성능이나 가격을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RTX 4070, 그리고 4070 슈퍼, 4070Ti까지 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와 메모리 비트는 동일합니다.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CUDA 프로세서, 텐서 코어, RT 코어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4070Ti와 4070 슈퍼 둘 다 AD104 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개선된 점은 RTX 40 시리즈 기준 CUDA 코어 비율이 4070이 31.9%, 그리고 4070 슈퍼는 38.9%, 그리고 4070Ti는 41.7%로 집계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TX 4070 슈퍼는 4070보다는 4070Ti에 가까운 성능이면서 RTX 4070의 MSRP와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출시일에 맞춰 RTX 4070의 MSRP는 599달러에서 549달러로 인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 한국 가격은 우리가 계산한 방식의 가격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RTX 4070 슈퍼와 4070Ti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저희가 벤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애시당초 4070Ti에는 그래도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성능 차이가 거의 6% 정도로 가깝게 따라왔다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4070 슈퍼에서 GPU와 메모리 클럭을 오버클럭할 경우 4070Ti에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인스파이보다 더 높은 점수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건 역시 게임이죠. 그럼 게임 벤치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긍지를 이어보다 루테라는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 엄마, 나는 날개 언제 생겨요? 우리는 날개가 자라지 않는단다.
어떠십니까? FHD가 이 정도 프레임이면 그냥 QHD 써야겠네요. 여러 가지 게임 중 사이버펑크 기준에선 그래픽카드 온도가 최대 54도로 온도도 착하네요. 앞으로 QHD 게이밍 그래픽카드로 강력하게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벤치에 쓰인 PC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작 과정 한번 보시죠.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제작된 컴퓨터로 소비전력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선 3D마크 벤치마크 시 소비전력은 300에서 320W로 측정되었고요. 발더스 게이트 게임 플레이 시 실내온도 19.8도 기준에서 400W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내 안경에서 CPU와 GPU에 100% 부하를 주는 리얼벤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14700F 그리고 RTX 4070 슈퍼 조합에서 실내온도 20도 기준에서 풀로드 소비전력은 최대 574W로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GPU 온도는 최대 49.9도로 기록되었으며 CPU는 최대 87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실사용에서는 이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만 컴퓨터 케이스도 이렇게 밀폐된 상태에서 이 정도 온도라면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RTX 4070 슈퍼의 출시 가격과 성능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결론은 RTX 4070 Ti도 좋은 그래픽 카드이지만 RTX 4070 슈퍼로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070과 4070 Ti의 중간 가격대로 또 다른 가격 포지션이 제한된 상태이지만 좀 더 낮은 프라이스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4070 슈퍼에 대해서 스펙부터 벤치 성능 그리고 추천 견적까지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